사회재단과 믿음원 관련 문서들이야. 민용호 회장의 자금 흐름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자료들을 수집한 기자가 대체 누구라는 거죠? 저는 한철호라고 합니다. 대한일보 스플래시팀의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일보가 취재했고 대한일보가 묻어버린 국가적인 범죄에 대한 고발의 기록입니다. 사람 불러다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차현수 씨, 당장 검사장 내려오라고 해. 보고 싶은 님은 당신이 불러야지. 그럼 전화기 좀 내놔요. 내가 직접 통화할 테니까. 통화는 자기 걸로 하시고. 아니 그럼 내 핸드폰을 내놓든지. 핸드폰은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을 때 받아봐요. 방법 없죠?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요. 뭐야? 네가 왜 여길 나타나? 변호하러. 윤선우 위증교사 재판에서 그렇게 증언했다며. 중요한 사건마다 부르는 최고의 변호사다. 노화군단들 달려오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. 30분 안에 추가 제보 받을 예정이거든요. 제보라니? 당신이 박응목뿐만이 아니라 남광명 사건까지 개입했다는 걸 증명해줄 증인이 나타났다네?